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조입니다. 제가 유튜브나 아니면 강의에서 이렇게 하는 말들이나 또 블로그나 카페에 올려놓는 글들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놀래기도 하고 불편해하시기도 하고 그러시지요. 네, 저희 환자분들은 안 그런데 저를 직접 대하고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면 아무런 오해가 없는데 덜컥 그냥 우연치 않게 유튜브 내용을 들었다든가 글을 봤다든가 그러면은 내용에 당황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어떤 의사 선생님이 댓글을 달았어요. 유튜브에. 나이아신으로 콜레스테롤을 낮춘다고 하니까 어이가 없다고. 어이가 없죠. 뭐안 해봤으니까. 저도 어이가 없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저더러 너 뭐냐는 거죠. 미국 DC 면허는 의사도 아니고 돌팔이 아니냐는 거예요. 또 영양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다단계 광고하는 것처럼 들린다 라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다단계는 이제 제 표현은 아니고 댓글 단 사람이 쓴 표현이고 저는 뭐 여러 번 밝혔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을 지지합니다. 좋은 제품, 뭐 건강한 삶 이런 걸 추구하는 건데 여기서 벗어나서 이제 잿밥에만 눈이 어두워가지고 무슨 네트워크 사업해서 한탕 하려고 큰돈 버는 줄 알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금융 피라미드처럼 해가지고 피해자를 만들어내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네트워크 사업의 마케팅 자체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좋은 물건이 받쳐만 준다면. 얘기가 좀 옆으로 샜는데,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뉴트리션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다단계 광고하는 거냐라는 댓글을 달았다 그랬잖아요. 자, 뉴트리션 하면 다단계고, 의사 하면 약이, 떠올라야 됩니까? 딱 묻고 싶어요. 누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 의식이 문제인 거예요. 문제인. 뭐 선거 끝났으니까 축하드립니다. 그 오늘 좀 산만한데 다시 집중해서 그 의사는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하는 사람이지 제약회사 세일즈맨은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의사가 영양학에 대해서 싹 무시해버리는 태도를 보인다거나 모든 걸 약으로만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게 뭔가 좀 잘못된 거죠.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고요. 제가 글 쓰고 유튜브에 올리고 하는 내용들이 제가 혼자 지어낸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저도 다 배운 거고요. 저는 말만 옮겨서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좀 이해하시기 좋게 쉽게 풀어서 단순하게 바꾸는 정도? 아니면은 뭐, 미국에 있는 내용을 한국 분들한테 생소한 이야기를 좀 전해주는 정도지 제가 지어내는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기능의학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려고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대놓고 홍보 좀 하게요. 기능의학 홍보. 좋은 거는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다녀와서 생각보다 기능의학을 표방하는 병원이 많더라고요. 특히 강남에. 처음에는 제가 이제 처음 미국의 기능의학을 한국 분들한테 소개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뭐 대한기능의학회, 통합기능의학연구회 많아요, 많아요. 제 입으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자병원에서 김상만 교수가 2014년 강의에서 기능의학을 소개하는 부분이 있는데 잠깐 들어보실까요? 김상만 교수가 누구죠? 예,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주치의라 그래가지고 청문회에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차병원에서 차트 이름이 뭐 길라임이었다면서요. 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짧은데 음질이 좀 더럽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약한 방을 같이 하는 의사인데 제가 96년도에 그 한방병원에서 이제 그 한의사분들하고 같이 치료를 하면서 그런 환자들이 대부분 한약을 먹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의사들, 제가 이제 약한방 협진을 같이 공부하면서 검사를 해보면 아주 그 로우 리밋에 있어요. 근데 환자는 증상이 있어요. 그 증상이 있는데 의사들은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환자들은 대부분 보약을 먹으러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레벨에서의 환자 케어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공부하면서 제가 갑자기 2000년도에 그 아리조나 투싼이라는 데 가서 그 기능의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기능의학은 뭐냐면은 질병 전 단계를
그 질병이 걸리지 않도록 해주는 의학이거든요. 그래서 펑셔널 메디신하고 요새 미국에서도 뜨는 그 메디신인데 그쪽에서 이제 그 이런 강의를 한번 해서 그때 제가 알았던 컨셉입니다. 자, 어떠세요? 네, 여러분들께서는 한때 대통령의 비선 주치와 같은 수준의 의학 이야기 강의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 카페 닥터조의 건강 이야기에 가입하셔가지고 이 녹음된 파일들 말고도 좋은 글들도 많이 있으니까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 김상만 교수 이분이 계셨던 차병원이 차용센터를 만들어서 줄기세포랑 기능의학을 하는데 뭐 영화배우나 운동선수들 이렇게 VIP 마케팅을 했죠. 고가로 해가지고 차의과대학 교수들을 보면 아리조나 기능의학이나 통합의학 과정 나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기능의학은 첨단의학입니다. 예, 대규모 전향적 연구 결과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스타틴 약물을 처방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게 구태예요. 구닥다리인 거예요. 요즘 적폐라 그러죠. 청산 대상. 다른 건 모르겠는데 콜레스테롤 띠오리는 사실 요즘 좀 위험합니다. 이게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수년 내에.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붙들고 매달릴 만한 처방은 아니라는 거죠. 자, 또 하나 들어볼까요? 국내 기능의학 원로 중에 한 분이신데 박중욱 원장님이 국제통합기능의학 세미나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의 일부분인데 이거 7분 정도로 조금 긴데 기능의학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실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죠. 병원에 가니까 뭘 물어봤는데 병원을 물어봤는데 이야기를 잘 안 틀어. 그래서 의사가 거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만도 아니고 실제 그 의사 선생님이 잘 몰라서 자의검 하다 보니까 바로 옆방에서 뭘 하는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의사들에 대해서 이것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질환이 1년, 2년 의사를 5명 만나고 10명 만나고 이렇게 시간만 흘러가고 잘 해결이 안 될 때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통합기능의학을 한 의사 선생님을 꼭 찾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이건 미국이나 한국이나 유사한 현실이에요.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의학의 진실. 이것은 의사는 거만한 것도 아니고 오만한 것도 아니고 잘 몰라서 그랬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새로운 의료의 장벽은 예전이나 지금 21세기에 들어와서나 마찬가지입니다. 루돌프 빌호는 잘 아실 겁니다. 결국 관계당국 정부와 의료계 시스템이라는 것은 결국 의료계입니다. 의료계가 새로운 의료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봐도 여기 계신 아마 통합기능에 관심 있는 의료인들은 굉장히 피부에 닿게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오늘 또 이러한 자리를 마련했고요. 왜? 한국에 있는 의사만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저명한 의사들도 이런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한통합진화연구의 유래는 어떻게 되어 있냐? 원래 의학 역사에 있어서 보면 대부분 초기에는 이런 자연의학이었었어요. 폴크메드 민속의학이랄지 그 문화에 따라서 다른 의학이 있었습니다. 이 19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 이 의학이 난립을 해가지고 말은 의학인데 환자한테 오히려 해가 되는 그런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플렉스너가 조사를 해가지고 공고를 하죠. 그리고 무렵에 미국의 의사협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즘 말하는 주류의학의 뿌리는 한 100년 남짓됩니다. 메인스트림 메디슨의 뿌리는 미국 AMA.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항생제도 발견되고 영양소도 발견되고 여러 가지가 발견돼가지고 이렇게 흘러오는데 이 과정에 특히 영양소 문제에 대해서 왜 그러냐? 인류가 원하는 것은 인간에게 해가 없이 치료가 되는 방법이 뭐냐? 그때도 고민했었어요. 200년 전도 고민했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약물뿐만 아니라 어떤 영양소랄지 음식이 굉장히 도움이 된 거 아니냐 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음식이랄지 영양이 큰 도움이 된다 해서 이 분자 교정 의학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그리고 이 무렵에
이때 그 정치사회 경제적으로 몇 가지 문제점이 터지죠. 미국에서. 그래서 뉴에이지 시대가 와요. 이때 또 나온 게 뭡니까? 우리가 통합기능학이랄지 통합한 사람들 늘 하는 이야기인데 패러다임 시프트란 말을 해요. 토마스 쿤이 1962년도에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그런 책을 써요. 이제는 뭔가 패러다임 바꿔야만이 20세기를 넘어갈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묘하게 정치, 사회, 경제, 의학 다 어떤 변화 물결이 왔었어요. 현대의학에서도 이런 물결에 대해서 정확한 해답은 못 내놓고 이런 말 내놨어요. MMUS, Multiple Medical Unexplained Symptom. 불명확한 증상에 대해서 고민했었는데 한 10년이 지나가지고 우리가 기존의 의학으로서 잘 설명하지 않았던 것들이 아 이렇게 설명하면 되더라. 그리고 이렇게 해서 치료하면 가능하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무렵에 이 영향에 대해서 다시 각광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때의 방법은 쿠쿠북이었어요. 대부분. 뭐든 뭐이 좋다. 기존에 병원에 가면 열이 나면 해열제 주는 거, 아프면 진통제 주는 그런 영양요법 했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이분 중에서 뜻있는 분들이 이 말을 합니다. Death of Allopathic Nutrition이라는 것을 선언을 해요. 이래가지고 이 뜻있는 분들이 한 20년, 내지 한 35년 전부터 뜻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설립이 된 것은 한 20년 전부터 Functional Medicine에 대해서 미국에서 굉장히 학술적으로 연구가 많이 되었고 그 연구 결과 텍스트북 펑셔널 메디슨 책자가 나온 게 2005년입니다. 한국에서도 그때 일부 선생님들이 소개를 했었어요. 지속이 되지 않았는데 저희 대한통합기능학연구에서 2008년도 코리안 소사이어티 오브 인테그레이티드 펑셔널 메디슨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오늘 국제 세미나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의사 선생님들 알 게 아니라 일반인한테 소개를 해가지고 의사들이 이렇게 밑으로 내릴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올 수 있는 통합기능화 환경을 만들어 보고자 이런 세미나를 준비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능화의 컨셉은 뭐냐? 만성질환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의료만 가지고는 어떤 한계가 있더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올드 모델이 왜 작동이 안 되냐. 제프리 브란드가 2013년도 9월 달 포틀랜드에서 했던 강의록에서 제가 따왔습니다. 만성질환은 음식, 생활습관, 환경, 유전체 영향을 받아서 일어나는 문제로 본다 이거죠. 그래서 이건 약물이나 수술, 약물과 수술은 현대에서 많이 쓰고 있는 치료 툴인데 이것은 급성기질환, 전염성질환, 외상, 이런 경우는 아주 탁월한 치료법이에요. 지구상에 더 이상 이만한 치료법이 없습니다. 급성기 질환에 대해서, 외상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이거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인정하는 게 아니라 제프리 브란드는 MD도 아니고 ND도 아니고 DC도 아니고 DO도 아니고 이분은 PhD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기초과학을 하신 분이고 이렇게 썼어요. 그걸로 만성질환 해결된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이상한 툴로만 된 것도 아니고 언컨벤셔널 툴이란 것은 이건 아시죠? 보테니컬 메디신 아시죠? 어부 이야기합니다. 웨스턴 어부도 있고 동양의 번초 강목도 있고 또 아큐펑처 이런 것만 가지고도 정복된 건 아니다. 그래서 통합기능학을 하는 입장에서 보고 제가 10년 전부터 정말 명석한 선생님들이 어느 길을 어느 부분을 들어가 가지고 그거의 전부다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계신데 아마 제프리 브란드가 더 디벨로프 해가지고 내놨거든요. 조금 더 진화돼서 내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기능의학에 대해서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이제 강남에 기능의학 병원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약간 우려스러운 게 제가 이번에 선생님들 몇 분을 만나 뵀는데 다 비슷한 말씀들을 하세요. 기능의학이 마케팅 용어가 돼가지고 기능의학을 내세우면서 광고를 하는데 실제 병원에 가보면 일반 병원에서 하지 않는 비싼 검사들 그리고 어떤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거니까 또 어떤 것들은 비쌀 수밖에 없는 외국에 보내가지고 뭐 검사를 해가지고 갖고 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게 맞긴 맞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또 약 대신에 비타민이나 영양제를 처방하면서 이제 기능의학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만 바뀐 느낌?
처방약에서 비타민으로, 미네랄로. 근데 그것도 비싸게. 약간 이제 변질된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러면 오래 못 가죠. 금방 환자들이 외면할 거고요. 가봤더니 별거 없다. 뭐 검사비랑 비타민만 비싸게 나왔다. 몇백만 원 쓰고 나왔다. 그런 우려들을 하세요. 이것도 말을 전하는 겁니다. 자, 참고로 이제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비타민 영양제 많이 먹는 거 안 좋아해요. 제가 비타민 B12가 빈혈 예방에 좋다고 하면 B12라고 하는 그 영양소를 얘기하는 거지 B12 제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정 브랜드를 홍보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필요할 때 잠시 왕창 먹을 때가 있죠. 다이어트 중이라든가 뭐 이렇게 일종의 치트키처럼 이렇게 반짝 효과가 있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되도록이면 평소에는 가짓수 적게 먹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오해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우리 몸은 필요한 것을 넣어주고 근데 빼야 할 것들을 빼주면 잘 굴러갑니다. 그렇게 간단한 거예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이 거꾸로 살고 있는 거죠. 이게 뭐 우리만의 잘못은 아니지만 환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독성들은 잔뜩 쌓아놓고 영양소는 제대로 못 먹고 살고 있는 거죠. 거꾸로.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고 그래서 이런 환경들을 제대로 만들어줘서 몸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몸이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기능의학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간단하게 기능의학에 대한 소개 일부라 그래야 되나? 네, 아니면 프리뷰를 마치겠습니다.